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드디어 2단원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단원에서는요, 생명과 관련된 윤리를 배울 거예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주제를 배울 건데, 첫 번째, 삶과 죽음의 윤리, 두 번째, 생명 윤리, 세 번째, 사람과 성윤리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자, 죽음에 대한 동양과 서양의 관점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삶과 죽음의 윤리 단원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죽음에 대해서 서양 철학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배워보도록 할게요. 크게 네 명의 서양 철학자 배울 거예요. 첫 번째, 플라톤. 두 번째, 에피쿠로스학파. 세 번째, 실존주의자들. 네 번째, 그리스도교.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첫 번째로 플라톤이 생각한 죽음에 대해서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플라톤은요, 영혼 불멸설을 얘기했어요. 자, 영혼 불멸설이 뭐냐면, 영혼은 불, 아니 불자죠. 멸, 사라지다 할때 멸자예요. 그래서 영혼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썰을 플라톤이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럼 죽어서 우리의 육체는 사라지지만, 영혼은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이 사라지지 않는 영혼은 어디로 갈까요? 네, 플라톤은요, 이데아의 세계로 이 육체에서 벗어난 영혼이 이데아의 세계로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이데아의 세계란 무엇이냐면 플라톤이 생각한 이상 세계를 얘기한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 육체를 벗어난 영혼이 플라톤이 생각한 이상 세계, 자, 이데아의 세계로 들어간다라고 했다라는 거를 두 번째로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게 뭐냐면 플라톤은 우리가 참된 진리를 얻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자, 근데 우리가 현실 세계를 살아가면서는요, 이 참된 진리를 얻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참된 진리를 얻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가 뭐냐면, 바로 우리의 육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참된 진리를 얻기 위해서 철학 공부, 윤리 공부를 하고 있죠? 자, 이렇게 공부를 하는 와중에도 우리를 방해하는 게 뭘까요? 네, 우리의 육체예요. 우리 육체는 계속 놀고 싶고, 자고 싶고, 이렇게 계속 우리를 유혹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플라톤은 우리가 참된 진리를 얻는데 방해가 되는 게 우리의 육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플라톤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네, 우리가 죽음으로써 비로소 이 방해되는 육체에서 벗어나서 영혼이 이데아의 세계에 들어가 참된 진리를 얻게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알겠죠? 자, 플라톤은 죽음으로써 비로소 참된 진리를 얻게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걸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우리 죽음에 대해서 에피크로스 학파가 어떻게 봤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에피크로스 학파는요,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죽음이 왔나요, 안 왔나요? 네, 죽음이 아직 오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러면 죽었을 때는 우리의 감각기관이 있나요, 없나요? 네, 우리가 그 아픔을 느낄 수 있는 감각기관이 소멸됐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에 대한 고통을 느낄 수 있나요? 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네, 당연히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에피크로스 학파는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서 고통을 얻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에피크로스 학파는요, 현존하는 모든 것은 원자들의 집합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은 단지 원자의 해체이다라고 보면서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위에서 플라톤은 죽음 이후의 이데아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자, 그런데 에피크로스 학파는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고 보지 않았다라는 점을 짚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실존주의자 하이데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이데거는요, 우리 인간들이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 때문에 항상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래서 죽음이라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현존재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계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현존재를 세계 내 존재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자, 그렇기 때문에 현존재나 세계인의 존재라는 키워드가 나오면 아, 이거 하이데거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하이데거는 우리가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 때문에 항상 두려움, 불안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했죠. 자, 그런데 하이데거는 그럼 이렇게 불안 속에서 계속 살아가라고 할까요? 네, 아니에요. 하이데거는요, 이런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죽음에 미리 달려가 보자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우리 죽음에 미리 달려가 보자 라는 표현을 하이데거는 죽음의 로의 선구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게 뭐냐면 우리 지금 죽어보자 이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내일 죽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우리가 내일 딱 죽는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죽음이 무엇인지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이데건 이렇게 얘기해요. 죽음이라는 것은 가장 고유하고 가장 극단적이며 자, 죽음보다 극단적인 거 없죠. 그리고 다른 가능성에 의해 능가될 수 없는 가장 확실한 가능성이다 라는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죽음이란 가장 고유하고 극단적이며 가장 확실한 가능성이다 라는 문장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우리가 죽음에 미리 달려가 보면, 즉 내일 죽는다, 지금 당장 죽는다, 살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죽음이 무엇인지 이렇게 분명히 알게 되고, 우리가 어떤 점을 또 깨달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의 삶을 더욱더 가치 있게 살아가야겠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내일 당장 죽는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오늘을 어떻게 살겠어요? 네, 더 가치 있고 더 의미 있게 살아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겠죠? 자, 실존주의자들에게 더욱 가치 있는 삶, 의미 있는 삶은 어떤 삶이냐면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자, 여러분, 주체적으로 살아간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남들에 의해서 이끌리는 삶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을 주체적인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내일 죽는다라는 걸 깨달으면 우리는 더욱더 주체적으로 의미 있게 주체적인 실존을 회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생각한 게 하이데거의 생각이에요. 자, 그래서 하이데거는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다? 네, 두려워하지 말고 차라리 미리 달려가 본 후에 우리가 죽음에 대한 의미를 깨닫고 우리가 그렇게 된다면 더 의미 있게 살아가게 된다,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본 게 하이데거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교에서는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교 사람들은요, 죽음은 신에 의해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보았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신에 의해 미리 결정된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죽고 나서 신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교는 이 정도만 봐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서양 철학자들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봤는지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죽음에 대해서 동양 철학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에서는요, 크게 유교, 불교, 뒷장에서 도가 이렇게 세 가지 주제 배울 거예요. 자, 그럼 유교에서는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유교에서 공자는요, 상장제례를 강조했습니다. 자, 여러분, 상장제례가 뭐냐면 상, 초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이라는 것은 장례를 얘기하는 거고 제라는 것은 제사, 례라는 것은 예식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은 상례와 제례를 치르면서 죽은 사람에게 예의를 갖추어 애도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 한국 문화에는 그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제사를 지내는 그런 문화가 있죠. 자,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에게 제사를 지내주면서 장례를 치러주면서 슬퍼해줘야 된다라는 것을 공자님은 이러한 점을 강조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공자는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 삶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라고 보았다라는 점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죽음이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인간은 죽음으로써 우주자연의 원리에 순응해야 된다 라고 봤다라는 거 또 같이 기억을 해주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유교 공자님은요, 현세를 중시해요. 자, 여러분, 현세를 중시한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공자의 제자가 공자에게 공자님,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랬더니 공자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너는 삶도 아직 잘 모르면서 왜 죽음을 알려고 하니? 현재의 삶에 우리 집중하자. 이렇게 얘기한 게 공자예요. 자, 그래서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관심보다는 현세의 삶을 위해 자신의 인격적 수양과 도덕적 삶에 최선을 다하자라고 이야기한 게 공자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공자님이 강조한 세 번째, 죽음에 대해서 강조한 세 번째 게 뭐냐면 살신성인이에요. 살신성인이 무슨 뜻이냐면 목숨보다 도덕, 즉 인을 중시하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슬픈 일이지만 의로운 일을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다라고 본 게 유교 공자님의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침에 돌을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괜찮다. 뜻이 있는 선비와 인을 갖춘 사람은 삶에 집착하다가 인을 해치는 경우는 없지만 자신을 희생하여 인을 이루는 경우는 있다. 자, 이 원문도 기억하고 갑시다. 자, 그러면 유교에서는 상장제를 강조한다.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리고 현세를 중시하자. 그리고 살신성인, 목숨보다도 도덕을 중시하자라는 태도,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불교는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오온. 이 키워드 아셔야 돼요. 자, 우리 앞에서 잠깐 봤었죠. 불교에서 오온이 뭐였죠? 네, 오, 다섯 오자. 온, 구성, 요소란 뜻이었어요. 구성, 요소. 자, 그래서 오온이 무슨 뜻이었죠? 네, 다섯 가지의 구성 요소라는 뜻인데, 자, 이게 뭐냐면 불교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섯 가지의 구성 요소 오온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다섯 가지의 구성 요소 어떤 게 있었죠? 네, 색, 수, 상행, 식이라는 다섯 가지의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 또한 색수상행식 이렇게 다섯 가지의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봤다고 우리 앞에서 배웠어요. 자, 그래서 간단히 복습을 해보자면 색이라는 건 뭐였죠? 네, 인간의 물질적인 부분, 육체에 해당하는 거였어요. 자, 그리고 나머지 네 가지 수상행식은 뭐였죠? 네, 정신적인 부분이었어요. 수, 느끼는 부분, 상, 생각하는 부분, 행, 작용하는 부분, 식, 식별하는 부분, 이렇게 정신적인 네 가지의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 죽음이라는 것은 오온의 해체, 색수상행식의 해체라고 봤다라는 거 첫 번째로 아셔야 합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우리가 죽음과 관련해서 알아야 될 두 번째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보설 윤회예요. 자, 이것도 앞에서 봤지만 한 번 더 볼게요. 여러분, 불교에서는 다시 태어나는 게 목표였나요? 아니면 다시 태어나지 않는 게 목표였나요? 네, 다시 태어나지 않는 게 목표였어요. 왜였죠? 네, 현실 세계를 너무나 고통스럽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현실 세계가 행복하고 너무나 좋다라고 생각했으면 다시 태어나는 것이 목표였겠죠? 근데 불교는 현실을 고통이라고 파악했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지 않는 것을 우리의 최종 목표, 우리 현실 세계의 최종 목표라고 생각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태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네, 도덕적 수행을 통해서 도덕적 삶을 살아가야 된다. 뿐만 아니라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 영기의 깨달음을 우리가 얻어야 해탈해서 윤회를 끊을 수 있다. 즉, 다시 태어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게 업보설이에요. 자, 업보설이라는 거, 업이라는 거, 우리가 지은 행동이에요. 그리고 보라는 거는 우리가 지은 행동에 대한 결과예요. 즉, 우리가 도덕적 삶을 살면서 연기에 대한 깨달음을 얻으면 그 결과로 다시 태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가 도덕적 삶을 살지 않고 연기에 대한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 그러한 업을 지으면 또 다시 태어나는 결과를 얻게 된다라는 것이 업보설인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인간 삶이라는 것은 스스로 행한 것에 상응하는 결과이다 라고 주장했던 게 불교의 업보설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죽음과 관련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키워드는 생사이려예요. 자, 생사이려가 무슨 뜻이냐면 생, 이건 태어날 생자, 사, 이건 죽을 사자예요. 그래서 태어나는 것과 죽는 것은 일, 이거 하나일자죠. 그래서 하나이다, 태어나는 것과 죽는 것은 별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생사이려의 관점에서 삶과 죽음을 차별하지 않고 슬픔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교에서 죽음과 관련해 알아야 될 키워드
죽음이라는 것은 오온의 해체라는 거. 그다음 두 번째, 업보설. 우리가 이번 생에 도덕적으로 살지 않고 연기의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 다시 태어난다라는 거.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삶과 죽음은 별개가 아니다. 삶과 죽음을 차별하지 말고 슬픔의 대상으로 보지 말자. 이렇게 세 가지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도가에서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보도록 할게요. 도가에서는 첫 번째, 죽음과 관련해서 알아야 될 키워드가 도예요. 자, 여러분, 우리 앞에서 배웠었어요. 이것도 도가 뭐였죠? 네, 우주 만물의 근원적인 원리예요. 쉽게 얘기하면 모든 것의 생성 그리고 소멸, 변화는 도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우리 배웠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소멸, 죽음이라는 것도 도와 연관된 현상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부분이 자주 나와요. 자, 도가에서는요, 앞에서 배웠던 부분이에요. 이것도. 자, 죽음을 어떻게 봤었죠? 네, 기가 흩어지는 것이 죽음이다 라고 봤습니다. 자, 반면에 삶은 그럼 어떻게 봤었죠? 네, 기가 모이면 삶이 된다 라고 봤어요. 자, 여러분 이 부분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 도가에서 죽고 사는 것 어떻게 봤었죠? 네, 자연의 이치, 자연의 필연적인 과정으로 봤어요.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오듯이, 자, 이렇게 삶과 죽음도 자연의 과정이라고 본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삶과 죽음은 자연의 과정과 같은 거기 때문에 좋아할 것도 아니고 싫어할 것도 아니라고 봤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초연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봤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도가는요, 앞에서 똑같이 봤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